저희가 오늘 성가도 불렀고 본문 봉독도 했었는데 다 이렇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법사님께서 저희 캐나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온다고 할 때 특별히 이 독자를 주셨어요. 여기 걸려있는 거 알아채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밴쿠버 교당 지침이에요. 부처마음 동료생활. 그렇죠? 저도 교도님들도 서로 상호간에 부처마음 돕는 생활을 밴쿠버 교당에서 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하면은 어떤 부처를 떠올리세요? 혹시 도금을 하시고 이렇게 법당 불단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부처님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부처님 하면은 어쩐지 나랑은 너무나 멀고 오래오래 닦아야 그 완성되는 그런 인격체로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유 나는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쉽게 내려와서 한 송이 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생에는 우리가 피어날 어떤 꽃의 씨앗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멀리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꽃 부처님을 활짝 피우고 또 다른 꽃 부처님도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거기에 바로 저처불상 사사불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 불상을 활짝 꽃피워서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는 그런 일이 성불이라고 한다면 내 꽃과 마찬가지로 다른 꽃이도 활짝 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 바로 제중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성불 제중 서원을 항상 하고 있지만 서원과 우리 생활이 좀 그 괴리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꽃을 활짝 피우고 남의 꽃도 활짝 피울 수 있을까요? 안나. 네. 현정이 나와. 뿌리를 큰 생명으로 모든 생명은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식물들은 땅의 뿌리를 받고 살고 우리는 허공의 뿌리를 받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탁끝 뿌리를 탄탄하게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겠어요? 이런 벽에 이렇게 내려야 되겠어요? 기름진 곳에 뿌리를 탄탄히 내려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기름진 그 토양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처가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해서 너무나 일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100살, 100년 사실은 영원의 시간에 놓고 보면 너무나 짧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윤회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생, 전전생, 전전생, 전전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윤회를 계속해 왔을 테지만 전생에 누구였는지 알아요? 사실 몰라요. 그 간단하게 우리 저 꽃밭 뒤에 마당에도 지금 수선한지 복수초인지 뭐 이렇게 뾰족뾰족 싹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싹은 이만큼 올라와 있어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삶과 죽음의 문제. 혹시 죽음의 강을 건너다 오신 분 있으세요? 또는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아마 건너오셨겠죠, 그죠? 제가 태평양을 건너듯이 생과 사의 강을 건너서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를 하셨을 테지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아. 그래서 이때 믿음의 문제를 증명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밖에 할 수 없다. 믿음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분?
믿을 만한 분, 수천 년간 수많은 인류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펴셨다고 공인된 성인, 그 성인의 가르침, 또는 대종사님, 그렇게 오래 되시진 않으셨지만은 저희들이 주세불로 또 모시고 받드는 대종사님, 이렇게 믿을 만한 성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또 핵심에는 진리죠. 진리.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그 법. 거기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거기다가 내린다는 것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사실은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스님, 목사님, 아들, 사복수녀님, 뭐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교류를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 근원적인 차이점이죠. 삶의 방식에 차이가 나는 그 깊은 근원에 들어가면은 종교적인 그 기본이 다르면은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근원은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원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종교도 하나로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약간 이 일관성으로 드러난 면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식생활함에 있어서도 육식을 하는데 불교인이 갖는 생각과 기독교인이 갖는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사랑과 연민이 들어가지면은 같아지기도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율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의 의지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의지. 그래서 나무들도 어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가요? 굉장히 심각하시다. 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일상에 있어서 바람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불안. 두려움, 걱정, 뭐 기타 등등의 바람이 불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각종각파의 바람이 다양하게 부는데 뭐 한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줄어들고 섭섭함과 원망심이 줄어들고 화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어디다가 믿을만한 신앙처에 뿌리를 딱 내리면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셈이에요. 이렇게 해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불교, 원불교, 이 불법, 이 진리는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짓지 않은 것을 받지 않고 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어떻게 나한테? 왜 하필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들어가면 바람에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으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많이 느껴져요. 어릴 땐 사실 몰랐어요. 20대 때 제가 출가를 했지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전 부처가 되기 싫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난 부처가 싫어요. 왜? 아 부처님은 맨날 뭐 설법만 해야 되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금욕적이어야 되고 늘 올바른 말만 해야 되고 이렇게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역량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부처님이라는 용어든지 예수님이라는 용어든지 하느님이라는 용어든지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면서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 어떤 인격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진리의 바탕에는 모두가 모아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또는 이렇게 독배를 버티실 때 하여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하느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과의 입법에 따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모든 다가오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를 내렸으면 꽃을 피워야죠. 꽃. 어떤 꽃을 피워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꽃씨를 품고 있어요. 우리 백성주님 오셨는데 백성주님 무슨 꽃인가요? 밝고 건강한 해바라기 같은 꽃. 네,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화은님은 무슨 꽃일까요? 상상이 되는 꽃들이 있죠. 꽃에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본성은 다 불성이라 하고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은 이 생에는 어떤 한정적인 역할을 하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꽃이 본성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꽃을 잘 피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꽃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내 꽃이가 해바라기인지 코스모스인지 그죠? 백합인지 장미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인도하시죠. 대부분 어릴 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자라야 한다 인도하시지만 어떻게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렇게 가지던가요? 그렇게 잘 안 가지죠. 왜 잘 안 가지겠어요? 꽃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꽃씨가. 그래서 그 꽃씨를 잘 봐서 이게 꽃씨의 그 꿈이 이렇게 펼쳐나도록 우린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꽃씨를 잘 봐서 이렇게 피어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사실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는 벌써 50도 넘었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일이 있고 그 다음 생이 있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내 꽃의 본성을 봐줘야 한단 말이죠. 관심 기울여지고 양분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 내 안에 있는 꿈이서 꿈 고마워. 희망.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소질이 있어요. 남들은 어렵게 해도 나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은사원님 요리 너무 잘하시죠? 안에 다 있어요. 소질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길이 있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그쪽으로 가요. 왜?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그게 꽃씨의 특성이자 이 생에 나에게 주어진 꽃씨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면으로 관심 기울여줘. 사실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면 뭐만 보여요? 거울 보면 얼굴만 보여요. 내면의 꽃이는 거울 봐가지고 보이잖아요. 나를 가라앉히고 또 좀 고요히 하고 또 생각을 잠재우고 또는 바깥으로 추구하는 것을 잠재우면 안에서 비로소 이렇게 불안한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꽃씨가 안에서 계속 톡톡톡톡 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인이 도대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아 갑자기 우울하고 왜 이렇게 우울한가 또 왜 이렇게 답답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은 부분 내 안에 본성이 나한테 자기를 일깨워달라고 각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아, 나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외롭냐, 괴롭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안아들여요.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눌러놓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거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쳐다보면 꽃이가 꿈틀꿈틀해가지고 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물을 대주고 하면은 활짝 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피어나게 하면 좋게 돼요. 꽃이고 찡그린 꽃이 있던가요? 가끔 있어요. 어디 눌려가지고 어디 밟혀가지고 막 그런 꽃들도 있는데 꽃들은 항상 웃어요. 화려하게 피어나면서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꽃의 본성을 알아서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99세 할머니가 약해지지 마 시집낸 건 있거든요. 99세 할머니가 90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 부끄러워서 기는 뭐냐 뭐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99세 되니까 나한테 그분 일본 할머니시거든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좀 물어달라 이렇게 시에 나와 있고요. 당신도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굿브러스 구는 뭐냐 뭐 집죄라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치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때는 없어요. 삶은 과정이지 결과 우리는 영원생 중에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지 일생 중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늦을 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시고 꽃씨를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꽃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욕심, 또 비교. 네. 내 꽃이가 이번 생에 한 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코스모스를 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해바라기 같다고. 나 약한 모습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데 자꾸만 해바라기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살펴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주어진 거는 해바라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려볼게. 내 마음 한 소리, 나도 코스모스처럼?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겨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그죠, 스스로 보면은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의 행복, 나의 행복을 찾으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남의 식구를 보는 거예요. 남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좀 직장도 이렇게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의 애들은 애들에서 결혼도 척척하더만 이렇게 돼요. 한국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그 좀 나이 든 천남 천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좋은 신랑값 만나서 좋은 아내값 만나서 결혼도 잘하더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그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갈 길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곁을 안 떠나는 거라고. 너무 지원을 잘해주니까 짝 만나서 갈 생각 안 하고 부모님한테 얹혀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부모님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맨날 비교하신단 말이죠. 제가 책을 읽었어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러면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이건 쉽죠.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되고 싶어.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경증적인 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환자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꼽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해바라기가 코스모스 되려고 하늘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나귀가 고양이 되려고 야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꽃이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의 능력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꿈과 욕구도 많이 있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남들하고 비교도 하시지 마시고, 또 바깥으로 구해가지고 바깥으로 많은 것을 구하죠. 돈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는가, 또는 내가 어느 위치가 되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는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은 바깥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비싼 최고급 명품들은 빨리 팔린다고 하잖아요. 왜? 명품에 기대어서 존재감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본인만 그런 생각하면 절대 그런 문화가 발전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은 정말 스스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꽃이가 숨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살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는 다들 바빠서 자기 일 막 한대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40대부터 동창회를 나가요. 동창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딱 가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긴다는 거. 아니 나보다 공부도 못하더니 차는 좋은 거 타고 왔네. 집은 나보다 더 넓네. 막 이렇게 막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창회를 가가지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기분 상하는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비교. 비교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행복을 누리시라. 저는 절대 금욕적으로 참고 견디고 뭐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는 하되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너무나 과도한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삶을 음미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살되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남과 비교해서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마시고 정말 나다운 나, 나에게 주어진 내 꽃의 본성 이것을 해보셔서 이번 주 집에 돌아가셔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의 꽃이 그렇게 활짝 피도록 또 도와야겠죠. 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도 나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도 나처럼 하고 싶은 거 많고 되고 싶은 거 많고 그저 꽃 피우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모두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삶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해가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삶은 고해다? 행복하셔서 안 그러실 수도 있죠. 저는 27살까지는 삶이 고해다 이런 말 별로 안 믿었어요. 뭐가 그래 고해야 그냥 살면 되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27살부터 역시 삶은 고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뜻대로 안 길러가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울증도 많았어요. 네, 20대 말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20대 청춘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원불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자살은 안 돼요. 그런데 삶이 너무 재미없어요. 제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아서. 그래서 택한 게 잠이에요. 잠. 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퇴근하면 자고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자고 네.
몇 개월 그렇게 했어요. 인생을 방치한 거죠, 말하자면. 왜 의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방치를 하면서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인생은 가고 저렇게 해도 가는데 그냥 마음대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라는 걸 보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냐면은 기대. 타인의 기대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대, 저희 원불교 출가했기 때문에 저희 스승님들의 기대, 그리고 그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기대, 저의 거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착했어요. 어리고 연약했죠. 그래가지고 그 기대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에 뭔가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인생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첫째, 나는 박사를 안 따겠다. 책을 막 남겨줬어요. 난 교수가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교수님도 계신데 좀 어려웠더라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다 기질이 있고 적성에 맞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손이 전공이고 하니까 논문을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다 줘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박사도 못하겠고 교수도 못하겠고 박사 과정 수료자로 남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모든 분들 저에게 아무 기대도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두 발을 쫙 뻗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가 바닥으로 가더라고요. 교무님만 잘해 나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능력 필요 없다. 박사 필요 없다. 교무님만 잘해 나오고 이렇게 기대가 확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워낙에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제 갈 길을 찾아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꽃씨의 본성을 속일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본성을 속이기로 하면은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꽃이 소중하죠. 발양되도록 하시고 또 가족들의 꽃씨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강요하시지 마세요.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씨앗으로 안에 성장할 것을 내장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 송이꽃으로 피어나도록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꽃씨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또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와 같은 당신도 나와 같은 그렇죠? 그런 염원과 소망과 자질과 갈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도 그런 염원과 희망과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도 활짝 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도 모든 이웃들도 모든 가족들도 한 송이꽃으로 활짝 피어난다면